안녕하세요. 엄마의 다육생활이에요. 오, 지금 밖에 햇빛 화창하네요. 이야, 오늘 주말이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제가 거리대에 올려놔서 좀 보기가 불편했는데, 여기 까라소를 제가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거리대 있었는데 진짜 예쁘게 잘 들었죠. 아우, 까라솔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데도 어우, 와, 진짜 와. 요렇게 이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마치 가을 단풍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이뻐, 정말. 그리고 얘는 제가 입고지에서 키운 거거든요. 얘는 프리티. 요 아이는 프리티예요. 프리티. 여기 창틀 밑에다가 내놨는데 이렇게 예뻐졌고요. 얘도 여기가 화면빨이 좀잘안 봤네. 얘도 너무 이뻐가지고 얘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 건데 얘도 많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색감이. 어우, 야, 근데 얘에 비하면은 얘가, 이 아이가 모주예요. 얘가 엄마고. 얘네가 자식들인데. 아, 너무 좋죠? 그죠? 이렇게 됐고. 아, 그리고 창틀 밑에 제가 부용도 며칠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화분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다이소 화분 1,000원짜리 여기다 이렇게 옮겨 심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이렇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그리고 얘도 울려심이에요. 울려심, 적심해서 심은 거고, 이렇게 됐고요. 조명 관수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다 내려놨고, 얘는 팅커벨이에요. 팅커벨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 해줬어요. 해주고, 자구가, 얘도, 아이고. 보면은, 와, 까라솔 진짜 멋있다.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꽃대가 지금 두개 올라오고, 오, 꽃 피면 되게 예쁘겠다. 팅커벨. 얘는 퍼플 딜라이트. 얘 퍼플 딜라이트도 제가 입장을 한 7개 떼어가지고 입고지 하는 중인데 지금 잎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화분에 꽂아두었고, 와. 할로윈도 지금 막 송화가루가 날려가지고 되게 단단해졌어요, 진짜. 야, 확실히 햇빛 보니까 되게 건강하게 잘 크네요. 그리고 얘는 얘가 누구지? 홍포도. 홍포도인데 저 거리대에 올려놨더니 다 이렇게 탄것 같아요. 타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요런 데는 괜찮은데, 여기가 누렇게 다 뜨고, 잎이 막 우수수 떨어져요. 아, 직광 너무 저기를 안 해줬더니.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홍포도 색깔이 되게 짙은 초록이잖아요. 요런 애들이, 이게 뭐, 물들인다고 바로 이렇게 거리대에 내놓으면은, 요렇게 누렇게 뜨고 좀 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 벽어원도 그렇고, 벽어원도 너무
너무 초록초록이라 물들여야지 하고서 내놨었는데, 거리대에 누렇게 막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구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저염관수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짱짱하긴 한데, 이렇게 누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색깔 진한 초록 다육이들은 너무 강한 직광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얘 마리아. 마리아도 많이 탔어요. 많이 탔는데, 얘는 베란다 안에 있는 거고, 얘는 밖에서 이렇게 화상당 안 해고, 그래서 안으로 들여왔고요. 얘는 언성.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가 청키거든요. 청키인데, 제가 잎을 여기 봤더니 끝에가, 저기 뭐지? 수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위로다가 주는데, 왜냐하면은, 얘가 막힌 거라, 저면 관수가 안 돼요. 그래서 위로다가,